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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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싸우면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옆에서 울고만 있어야 돼. 이거 약간 느낌이 이거 물리겠는데? 아, 오늘 좀 위험한데? 내려갈게요. 공격성 상당하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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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이렇게 터진 거 뒤돌아서면 더 심해져요. 어, 빠졌어. 입맛이 빠졌어. 노색. 노색. 예, 있어, 있어. 강아지는 메리, 케인 코르소예요. 얘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케인 코르소. 그리고 뺑이, 레브라도 리트리버. 걔도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귀엽다. 엄청 크게 생겼는데. 형님, 카네 코르소 현종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영화에서는 봤는데. 영화에서? 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유아인... 아, 베테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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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베테랑에서. 아. 이 코르소라는 말 자체가 지킨다, 수호한다라는 네, 수호한다, 뜻이에요. 지킨다. 이제 카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개라는 뜻이고. 개라는 뜻인데 이게 네. 이제 같이 못 나오는구나. 네. 이 강아지는 뭉치 진돗개고요. 1년 6개월 정도 됐고. 뭉치 두 살. 왜 쟤네 둘만 밖에 있지? 뭉치랑 메리가 되게 심하게 싸워요. 서로 얼굴만 봐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뭉치야, 가자, 가자, 가자! 뭉치, 아이고! 왜? 가자! 메리! 네? 메리! 메리! 네? 메리! 저는 메리랑 뭉치 둘 다 불렸고요. 저는 수시로 불려서 수시로 불리기도 했고. 뭉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메리가 그 장난감을 뺏어 가지고 이제 메리가 뭉치의 목을 물고 산책을 같이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싸웠는데 뭉치가 여기 눈이랑 뚫려가지고 어 저거 봐 자동차도 탐지 봐 어머 아. 둘이는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카네 코르소 오케이 얘네들은 어떤 친구냐면은 그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네. 소유욕이 있고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강해요 진돗개도 굉장히 내 거, 또 영토, 그렇죠. 소유욕 이게 강한 친구여서 야성도 강하고 맞아요 원래 엄청 사이가 좋았어요 둘이 같이 잠도 자고 아파트 살 때는 둘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눈빛이 아주 그냥. 여자 보호자님, 개 옆에 오셔가지고. 네. 예. 네. 한번 줄을 잡고 통제할 네?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제가요? 예. 네. 어차피. 야 끝에 잡고. 아니 보호자님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통제할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 못할 것 같던데. 자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한창 누가 할 거예요? 남자친구가 혹시. 아! 남자친구하고 안 됩니다. 혹시 헤어지면 누가 통제해요? 안 헤어질 건데요? 안 헤어질 건데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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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땡인가? 네, 얘가 땡이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얘가 메리. 네. 야, 메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네, 한 살이요. 한 살 됐어요? 네. 한 살 됐어요? 네. 아이고야. 우선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저 위에 뭉치라는 친구가 있고. 네. 맞죠? 이 친구하고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는 거지. 들었어요. 이 친구 힘 진짜 세죠? 아, 네. 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보호자님이 휘청거리는 게 이해가 되긴 해요. 저도 사실 이 친구를 손으로 통제하지 못해요. 정말 최적화된 네 발 짐승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져요.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친구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느낌은 좀 오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뭉치를 여기로 데리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이? 난리나요. 난리나요? 이제 조심하세요. 얘도 안 좋네요? 네. 최근에 안 좋아졌어요. 한 2주 전부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만지면 칭찬할 거예요? 둘만 꽉 잡아요. 엉망진창이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세요? 들어가도 큰일 날 것 같네요. 이제 사전 답사 영상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좀 봤잖아요. 보면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보호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친해지는 거는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건들 수 없는 거고. 또한 안타까운 게 있는데 메리하고 땡이는 곧 싸울 거예요. 곧 싸울 거예요, 곧. 정말 최악은 저러다가 보호자를 운단 말이에요. 특히나 메리 같은 경우에는 카니코르소가 맹견류는 아니나 아마 그 역사와 하던 일을 보면은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에 되게 특화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랑 잘 주고 이뻐 많이 해주면은 커서 뭐 가르친 적도 없는데 경호라는 거를 좀 해요. 당연히 보호자님들이랑 나갈 때 지키려는 마음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러면은 자의반 타의반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통 다 시나리오가 이래요. 보내요. 보내면은 메리가 쉽게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죠. 근데 보호자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내 가족, 내 보호자를 너무 좋아하는 개들이에요. 다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도살장. 그런 데로 가요. 갈 데가 없어. 도저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예요. 그거를. 내가 보내고 안 보내고를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 그래도 한 걸음 해보자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딱 스톱을 해줘야 되거든. 네.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 잡아봐. 와, 잠깐. 우리 저기 목줄 있나요? 줄, 목줄. 저기 줄 있잖아요, 보호자님. 네. 저기까지 데려갈 거고요. 네. 목에 있는 줄을 거기다가 맬게요. 기둥에다가? 네, 맞아요. 우선 지금 하는 건 위협적인 행동이 낮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호자님이 없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줄 놔보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좀 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좀 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천천히 다가가보죠. 야, 풀렸다. 괜찮아. 괜찮아. 또 간다. 한번 이렇게 터진 거 뒤돌아서면 더 심해져요. 집중해요. 뒤로 물러나고 있어. 뒤로 안 물러나잖아. 계속 앞으로 다가가잖아, 선생님. 걔가 무서워한다, 그지? 그러죠. 피하잖아. 알겠어. 야, 네가 나한테 달려들었지 내가 너한테 달려들었냐? 괜찮아요? 가만히만 있어줘요. 괜찮아요? 보호자님,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거기서 보호자님이 줄을 당기면 훨씬 더 심해졌을 거라서.
근데 보호자님이 저 보호해 주려고 나선 거는 알아요. 고마워요. 보호자님도 놀랐을 것 같아.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근데 훈련할 때 보호자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한대 걔들이. 잘 물었어. 응. 이렇게. 그래서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괜찮아요. 제 일이고 보호자님 도와드리는 게 제 기쁨이니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도 단지 저 친구가 쓰고 있는 무기를 제가 이렇게 받아도 저는 도망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친구하고 친화를 먼저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군가 저처럼 친화를 위해서 힘들어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아마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님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는 공격을 하지 마 라는 걸 먼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해지려고 노력을 같이 해볼 겁니다. 네. 보호자님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훈련사님이라고 저한테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훈련사님. 가까이 오세요. 네, 괜찮아요. 가까이 오시고 다시. 네,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할게요. 저하고 강아지 사이 한번 끼어들어 볼까요? 이 친구가 가까이 오려고 그래도 강아지 쪽으로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이쪽 이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라는 느낌만 주면 돼요. 저 제 쪽으로 오면 안 되고요. 강아지를 사실 밀치듯 해야 돼요. 그렇죠. 좀 더 강아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보호자님, 이거는 오로지 보호자님이 적재적소에 통제하는 걸 배울 거예요. 제가 보호자님한테 다가갈 거예요. 아,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셔야죠. 밀치셔야죠. 지금이요? 됩니다. 내가야 너 같은 애들 뭐 한두 번 만나보냐 엄마? 빠졌어. 어머. 피플 테리어 게임 다녔는데. 아 그래요? 롤러트 와일러트 게임이 안 돼. 맞아. 오늘이 역대급인 것 같아. 역대급이 최고 무서운. 줄 마저 빼주시고요. 목줄로만 할게요. 줘봐봐. 하나 있잖아. 줄 저한테 주세요 보호자님. 이 친구 보시면 저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핸들링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죠. 우리 저 형님 잠깐 와보세요. 형님이 이제 낯선 사람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요쪽에서 이렇게 다가와주세요. 제 쪽으로. 왜 하필 저를 불렀어요? 형님이 제일 잘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고마워요. 최고예요. 다시 한번 가주세요. 네. 자, 이런 건데 네. 줄 잡고 내 왼쪽에도 오른쪽에다 두고 한쪽 발 살짝 앞에다 둘게요. 요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쪽 줄이 내 허벅지에 이렇게 다 있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으르렁거린다 그럼 살짝만 당기셔요. 이렇게 딱 좋아요. 좋아요. 훌륭해요. 줄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좋거든요. 줄 뿌리가. 그렇죠. 고리가 밑. 그렇죠. 훌륭해요. 그렇게만 있어주세요. 네, 보호자님이 그러면은 아유 경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개가 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아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강아지도. 아, 그래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아지한테 집중하시고 우리 보호자는 으르렁 하지 마. 으르렁 하지 마.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아,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진짜. 아우, 정말. 제가 줄을 좀 잡아볼게요, 보호자님. 잡아볼게요, 보호자님. 놔두세요, 놔두세요. 어이구,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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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입마개 빠졌어! 오! 빠졌어! 입마개 빠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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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꺼내진 거예요? 네. 쟤네들이 힘이 워낙 좋아서 웬만한 안전도구들이 다 저렇게 돼요. 그래서 2중으로 3중으로 계속 계속 갖춰놓고 해야 돼요. 너 오늘 고생한다. 지금은 다른 건 없어요. 이 친구의 어떤 공격적인 거나 이런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단지 보호자님의 핸들링을 높이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보호자님이 줄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가볼게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훈련사님. 이야, 오랜만이시다. 지금 느낌 어때요? 으름. 으름거려요? 그러면 밀지 말고 줄을 당기는 게 맞아요. 다시 앉아시키세요. 앉아. 네, 잘하셨어요. 밀지 말고 줄을 당기셔요? 네. 아, 잘 지내셨어요, 보호자님? 네, 지금은 어때요? 네, 예, 줄 잡으세요. 앉아. 성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번에는 좀 천천히 다가갈게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천천히 갈게요. 네, 엎드리고 싶어하면 엎드리게 해도 좋아요. 형님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착해요? 아, 착해지고 네? 있어요 지금. 네, 많이 좋아졌네요. 걔가 그래도. 팔꿈치 인사까지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했다고 이뻐해 주세요. 잘했어, 메리. 아, 이뻐, 이뻐, 이뻐. 메리 너무 수고했어. 아,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잘하네. 너무너무 잘했어. 보호자님이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제 보호자님한테도 예측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고 관찰력들이 늘 거예요. 네. 그럼 관찰하다 보면 얘가 달려들겠다, 짖겠다라고 하기 전부터 보호자님은 벌써 근육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 사람하고 친화되는 연습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호자님 되게 잘하시고 있어요. 앉아. 마지막으로 저 친구 한번 데리고 나와볼게요. 보호자님은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보호자님은 그쪽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실 거예요. 네. 보호자님, 네. 거기서 저 친구가 뭉치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끌고 가시면 돼요. 네. 자, 우선 걸어와 보세요. 반대로 걸어가세요. 또 반대로 걸으세요. 네, 두 손으로 하세요, 보호자님. 아니, 지금 근데 메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 너무 무서워. 제가 이거 좀... 예? 보호자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또 날린다. 힘을 이기려고. 지금도 보시면은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서로한테 관심이 없다, 그죠? 네.
움직이세요. 걸어보세요. 앞으로 쭉 걷고 또 반대로. 예, 잘하셨어요. 쭉쭉 컨테이너까지 쭉쭉 오세요. 하! 하! 앉아. 앉아. 뭉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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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든 앉아 엎드려가 엎드려를 할 수 있는 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공격적인 거든 뭐 달려들려고 하는 거든 이제 막을 수 있어요.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뭘 해야 되겠어? 앉아야지. 앉아. 오! 대박. 네 알잖아, 그지? 네 알잖아, 그지? 다시 앉아 시켜볼까요? 뭉치 앉아. 앉아. 보호자님, 만지지 말고 앉아 한번 시켜보세요. 뭉치 앉아. 원래 할 줄 알았죠? 네. 그거는 얘가 앉아를 안 게 아니에요. 앉아를 앉으면 간식을 줬던 것뿐이에요. 내가 앉을 테니까 간식 내놔 라고 배운 것뿐이죠. 보호자님이 신호를 준 게 아니라 제가 신호를 준 거예요. 이쪽 노란색 공 있잖아요. 여기까지 네. 쭉 데리고 오세요. 앉아. 보호자님, 제가 있었던 자리까지 가주세요. 메리, 히어. 앉아. 감. 앉아. 이 공까지 봐주세요. 이 공 뒤까지 가주세요. 하! 하! 하에. 보호자님, 느낌이 어때요? 안 좋죠? 이 안 좋은 느낌을 아시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말리셔야 돼요. 뒤로 가세요. 턴하면서. 보호자님은 예민한 보호자가 돼야 돼요. 둔감한 보호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키울 수 없어요. 누구보다 촉이 좋아야 돼요. 다들 그래요. 개들이 개 물면 우리 개가 물지 몰랐대요. 왜 물지 몰라? 자기가 둔감한 거지. 나하. 다시 노란색 국까지 와주세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지금 아까보다 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얘는 괜찮아요. 지금은요. 우리 이쪽 바라보자고요. 앉아 시킬까요? 앉아. 우리 한번 걸어갈게요. 직선 저랑 천천히 걸음 맞추면서 걸어가 보자고요. 네. 가자. 옳지. 혹여나 이런 친구들을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이게 훈련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육 방법은 제가 했어요. 사실 메리는 교육을 했던 게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어서 응급 대처를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전문 훈련사하고 교육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